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에서 쩌에 나니 큰형님 왕청이 이 황가 1호라는 나이트로 놀러 갔었는데, 왕청은 원래 이러한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지만 그 밑에 아우들이 졸라 대니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. 다른 놈들은 다른 여자를 끌어안고 슬슬 작업에 들어갔었지만 이 왕청은 초이스도 안 봤다고 하는데, 그럼 어떤 분들은 에? 혹시 왕청이 그쪽 방면에 거 안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하실 텐데, 네, 그건 아닌데. 이놈이 룸사롱이 들어가면 한 마디 굶주린 야수로 변하면서 할 걸 다 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사람이 많은 이 개방된 나이트 안에서는 함부로 못하고 그냥 뭐 점잖게 앉아있는다고 하는데, 왜냐면 이놈이 신분이 이 웬만한 신분이 아니니 말입니다. 이 황가 1호의 볼만한 하이라이트는 9시 반에 시작되는 백마들이 쇼인데, 저번 회에서 얘기했었다시피 아주 그냥 황홀한 무대였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9시 반에 백마 쇼가 시작되는데 9시가 되자 아무리 시꺼먼 놈들이 들어왔다고 하는데, 그 중에서 대가리를 서는 건 하 어마어마한 덩치 뚱뚱한 돼지 같은 놈이었다고 합니다. 이 큰 장독대 같은 배는 둘째치고 너무나도 살이 쪄서 이 뒤통수가 이 다섯 겹으로 척척척척 겹겹이 층을 이루었다고 합니다. 이놈이 이름은 쩌울룽이라고 불렀었는데, 이 다섯 겹으로 된 뒤통수 밑에는 청룡이 쫙 문신되어 있었다고 합니다. 이러한 깡패들이 문신을 하는데도 뭐 할 수 있는 거가 따로 있고 할 수 없는 거가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. 완전한 청룡 이 백호 같은 문신은 웬만한 큰형님이 아니면 받아 당하지도 못한다고 하는데, 그럼 이 쩌울룽은 대체 어떠한 놈이었을까요? 아이고, 우리 쩌울룽 큰형님이 오셨습니까? 자자자, 저희가 기다린 지 오래됩니다. 여기요, 제일 좋은 좌석을 형님을 위해 남겨뒀습니다. 이 앞에서 쩌울룽을 안배하는 거는 나이트의 총괄 매니저인데, 이 나이트는 오픈한 지 두 달밖에 안 되었었고 오늘이 바로 이 가게 뒤를 봐주는 흑사회 큰형님을 모시는 날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 나이트에서 모시려는 쩌울룽이라 이놈은 과연 이 바닥에서 어느 만한 위치 놈이었을까요?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. 형님, 여기 이 자리가 아주 기가 막히는 자리입니다. 조금 이따 저 위에서 이 백마쇼를 하는 이쁜이들의 소중한 구석구석까지 환히 다 보인다니까요. 총괄 매니저가 헤헤거리며 얘기하자 이 쩌울룽은 흐뭇해하며 머리를 끄덕끄덕이는데, 사실 이 자리는 저번 회에서 이 먼저 온 왕청 일당이 앉으려고 했었지만 예약이 있다고 안 줬잖아요. 바로 이 쩌울룽 일당한테 바치려고 그런 거라고 합니다. 그러자 멀리서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중회는 기분이 매우 언짢아났다는데, 하지만 곁에 왕청 이 자신이 하느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막 하겠습니까? 이어 매니저는 또 계속하여 아부하는데, 형님, 우리 사장님이 이미 다 분부하셨습니다. 야들아, 진행시켜라. 매니저가 박수를 짝짝 치자 그 무대 위에는 한 가수가 올라가는 거였다는데, 근데 이쁘장하게 생겼었고 요 몸매도 아주 매끈한데 얼굴은 본 적이 없는데요. 말 그대로 이는 이 먹고 살기 힘든 무명 가수였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, 오늘 우리 황가 1호 나이트의 제일 귀빈 이 쪼웨나 오라버니가 오셔서 저 노래 한 곡을 올리겠습니다. 그러자 밑에서 쩌울룽은 매우 좋아하는 거였다는데, 너희네 사자야 괜찮다야, 응? 나의 쩌울룽이 멘트를 아주 화끈하게 주는구나. 좋다, 너네 이제부터 장사를 막 해라. 이거 하얼빈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내 쩌울룽이 다 봐줄 테니 말이다. 하하하하. 아, 네, 고맙습니다 형님. 이 총괄 매니저는 바로 이때다 하고 그 쩌울룽이 아부를 또 달달하게 떨어줬다는데, 그러자 쩌울룽 이놈은 했어해 하면서 아주 기분이 둥둥 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기분 좋게 이 노래 한 곡을 다 들었는데 말입니다. 갑자기 한 웨이터가 올라가더니 그 가수의 귓속에 대고 뭐라고 속삭속삭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여자 가수의 얼굴색은 갑자기 환해졌었고 이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, 자 여러분, 오늘 이 자리에 또 귀빈 중이 귀빈이 한 분 오셨군요. 그것은 바로 우리 왕청 어르신이십니다. 어르신, 이 팁 2천 위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요. 우리 왕청 어르신이 건강을 위하여 저 한 곡 올리겠습니다. 뭐? 귀빈 중이 귀빈? 그러다 쩌울룽이 얼굴색이 갑자기 확 이그러지는데, 뭐여 매니저야, 내는 그냥 귀빈이고 또 귀빈 중이 귀빈은 따로 있었냐? 아닙니다 형님, 오해십니다. 그러면 이는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? 그 가수가 쩌울룽이 이름을 부르며 축하를 해주자
이 중위라는 놈은 두 눈이 반짝 띄었다는데 뭐야 이런 것도 있었어 하고요.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그 자신이 어버이 같은 왕청한테 제대로 잘 보일 기회가 아니겠습니까? 하여 중위가 이 웨이터를 불러서 2,000위엔을 내놓으면 우리 왕청 어르신이 얘기도 좀 해달라는 거였다는데 그럼 이 가수는 왜 그 왕청을 쩌룸보다 더 추겨세워서 얘기한 걸까요? 네, 다 그 쩌니 힘이 아니겠습니까? 나이트 매니저란 놈은 돈도 안 주면서 이 공짜로 얘기를 해라고 명령지를 해대는데 그 중위에는 2,000위엔이나 팁으로 주다니요. 이러한 이름 없는 가수들이 나이트 한탕을 뛰어봤자 200위엔밖에 못 받는데 말입니다. 그러자 쩔롱이 매우 언짢아 하는데 매니저야 니놈들한테 내 멘트가 이것밖에 안 되니? 라고요. 그러자 바빠난 매니저가 이 웨이터를 불러서 또 뭐라 뭐라고 속닥속닥 해주고는 그 쩔롱을 또 달랬다고 합니다. 이 왕청을 축하해주는 노래가 끝나자 이 웨이터가 무대 위로 올라가서는 또 뭐라고 속닥속닥이는데 네, 그러자 이 가수의 얼굴색은 또 갑자기 확 어두워졌다고 합니다. 이번 곡은 우리 귀빈 중이 귀빈 중이 귀빈 이 쩔롱 큰형님을 위해서 한 곡 올리겠습니다. 쩔롱 큰형님 이 팁 3천 위에 고맙습니다요. 그러자 하하하하 그제야 쩔롱이 또 우쭐해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가수는 왜 얼굴색이 별로였을까요? 네, 왜냐면 이는 매니저가 3천 위에는 안 주면서도 이 받았다고 고맙다고 해라고 시킨 거였으니 말입니다. 돈은 일전 한 푼도 못 받았는데 그렇게 받았다고 해라고 시키니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? 이 쩔롱은 술값과 아가씨값도 안 내고 맨날 공짜로 처먹는 놈인데 뭔 팁을 주겠냐고요? 이러한 유명한 건달들이 어느 술집에 가서 술을 먹으면서 돈을 내게 되면은 그건 건달이 수치라고 느낀다는데 그렇게 위에 가수가 또 인상을 팍팍 쓰면서 대충 한 곡을 때렸는데 말입니다. 갑자기 다른 웨이터가 또 올라오더니 누가 봐도 두툼한 돈 묶음을 이 그녀한테 쳐 건네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가수는 순간 두 눈이 휘둥그레해지는데 마이위엔이요? 이러한 무명 가수가 어디 가서 이러한 큰 돈을 받겠냐고요? 이 먹고 살기도 빠듯할 텐데 말입니다. 그렇게 거액의 팁을 받아든 여자 가수는 그만 울먹울먹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왕청 어르신 이 팁 마이위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마침 저희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제가 나와서 이 일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. 자 저를 받으십시오 어르신. 이 무명 가수가 글쎄 그 자신이 앞가슴이 훤히 다 보이게 큰 절을 굽석 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는 또 어찌돼 이랬을까요? 네, 저쪽에서 3천 위엔을 내놨다 하자 이 중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? 오늘은 이 뭐니 뭐니 해도 그 자신이 주인이 왕청이 날이 되어야 되겠는데 또한 저 자신이 자리를 빼앗은 놈들이 괘씸하여서 아예 팁으로 마이 위에는 맺힌 거라고 합니다. 그러자 이때 저 미친 여자가 지금 날 한번 먹이네? 에? 이게 어디 감히 죽으려고? 그 무대 앞에 제일 가까운 상석에 앉아있던 쩔롱이 박차고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는 그 돼지 같은 몸뚱아리를 뚱기적뚱기적 거리면서 이 무대 위로 올라가는데 야 어디 가니? 에? 숨이 차서 씩씩거리던 이 돼지가 글쎄 왼손으로 그 여자 가수의 머리채를 확 잡아 끄는 게 아니겠습니까? 몇 가지께 지금 나를 매기는 거니? 에? 이 돈을 주니 그리도 좋다냐? 그 멧돼지 같은 덩치 쩔롱은 곰발 같은 손으로 이 짱짱짱 하고 이 귓바망이를 후려가겠다고 하는데 캬! 캬! 그러자 무대에서는 이 무명 여가수의 애처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었고 그러자 쩔롱이 이 더더욱 미쳐 날뛰는데 니까짓게 금방 내를 한번 먹였어? 그래 그래 너도 어디 한번 먹어봐라 이거서 쩔롱이 글쎄 그 여자의 드레스를 쫙쫙쫙쫙 갈기갈기 찢어놓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밑에서 구경을 하던 수많은 손님들 중에서도 이 부리를 보면 못 참는 놈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몇 명이 발떠덕 일어나서 나서려고 하는데 어이 어이 쓸데없는 일에 비치지 말고 앉아라. 쩔롱이 부하놈들이 그 앞을 가로막는데 그러자 한참 이 귓바망이를 날려대던 쩔롱이 밑에 손님들 보고 울부짖는데 에? 뭐야? 너희들도 나서고 싶니? 하 그래 올라오라. 응 올라와. 담대하게 되면 올라오라고 이것들아. 근데 너네 내 뉘긴지는 아니 내 서팡이 쩔롱이다 이것들아. 쩔롱 저기 바로 그 쩔롱이야?
다들 쩌룽이라 얘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꼬리를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왜냐면 이 쩌룽이란 건달놈은 서판구역에 둥지를 틀고는 이 온갖 양아치질을 다 해가면서 돈을 빨아먹는 놈이었으니 말입니다. 그러면 이 서판구역 하면 왕주잉이 아니겠습니까? 네, 그 시대에는 왕주잉이 서판구역이 강바지라고 하게 되면 이 그 지역에서 제신 거지 왕주잉밖에 없다는 거 아닌데, 이 저스 때에는 조폭체계를 아예 통일해버렸었지만 그 뒤에는 어느 건달도 이 진정으로 통일시킨 놈이 없었다고 합니다. 이 쩌룽이란 놈도 서판구역에서 한 세력 하면서 그 왕주잉과는 서로 터치를 하지 않으면서 이 살던 놈이었다고 하는데, 그럼 이 쩌룽이 이렇게까지 설치되는데 왕청 측은 어떠했을까요? 사실 왕청은 이 일이 그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줄 알고 뭐 아주 펄쩍해서 앉아 있었다는데, 그 여자 가수가 맞든 말든 자기랑 뭔 상관이 있겠냐고요. 하지만 이는 왕청이 흑사회 놈들이 성질을 잘 몰라서 그런 건데, 말 그대로 이놈들이 돈을 더 줘서 그 쩌룽이 위풍을 꺾어놨는데 가만히 놔둘 리 있겠습니까? 왕청에 비해 이 밑에서 온갖 잡일을 다 해가면서 살아온 쫑위에는 대뜸이 이게 심상치 않으면 눈치챘다고 합니다. 저 똥은 무조건 자신들 쪽으로 튕길 것이며 그러면 또 겁나게 얻어 터질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. 하여 쫑위에는 이 다짜고짜 어디론가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, 왜? 너 어디야? 우리 지금 이 서판구역에 황가 1호 나이트 있거든? 가다가다 얻어 터지게 생겼는데 너 빨리 좀 이쪽으로 와라. 에? 그건 뭔 일인가는 나중에 얘기하고 빨리 먼저 오라니까? 그렇게 가만히 전화를 넣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맥주병이 휙휙휙휙 하고 날아오더니 짜그랑 하고 깨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여? 너네 뭐 좀 되니? 에? 이 감히 내 쩌룽이 위풍을 꺾어? 너네 다 일로 나와봐라. 쩌룽이 도끼 눈을 부릅뜨며 이 밖으로 나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따라 나가겠습니까? 그러자 중위가 이 왕청을 보호하면서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라. 나도 지금 흑사회 큰형님을 불렀거든. 그러니 이 걔가 오면 걔랑 한 얘기해봐라. 어? 중위에는 아까의 그 기세가 싹 사라지고 이 사시나무 떨듯이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는데, 네, 이 중위 같은 치사한 놈들은 그 최하층이 보통 백성들과는 엄청 쎘냐 하지만 이 쩌룽처럼 진정한 건달을 보게 되면 찍소리도 못 낸다고 합니다. 뭐? 사람을 불렀어? 하참, 이거 어이가 없는 것들이네 이거. 뭐하니? 가서 끄집어 안내오고. 쩌룽이 곁에 부하놈을 째려보며 소리 지르자 예예 하고 이놈들이 가서는 이 잡아 끄는 거였다는데, 그러자 뭐하는 거요? 내 아버지 누군지 아시오? 내 아버지 이 흥룡강성 넘버3 왕추스요. 하지만 이 부하놈들은 그래? 너네 아버지가 왕추스라 이거니? 그럼 내 아버지는 짱저민이다 이놈아. 그럼 됐냐? 좋게 말하되 따라 나오나 이놈아. 네, 믿지를 않는 거였다는데, 다들 술이 알딸딸해진 상태인데 내 아버지가 흥룡강성 넘버3다 하게 되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뭐 고분고분 해주겠습니까? 이러한 무식한 놈들은 그 전개 쪽의 사람을 잘 모른다고 하는데, 그렇게 왕청과 중위에 등등은 멱살을 잡고서 끌고 나가는데 말입니다. 갑자기 문 밖에서 붕붕 하고 차량 열대가 쫙 와서는 끼익 하고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? 뭐야 저것들은? 그러자 쩌룽 일당도 잠깐 머뭇하는데, 그러면 이는 과연 누구의 조직이었을까요? 차량 문들이 철컹철컹 열리더니 한 40명이나 되는 건달 놈들이 이 차량에서 우두두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이 놈들이 다들 제일 한가운데 차량 앞에 척척척척 서더니 드디어 그 중에 대표가 이 차문을 척 열어주는 거였다는데, 그러자 쩌룽 하차 생쇼를 하고 자빠졌네. 아니 근데 대체 누이기야? 쩌룽은 그 40명이나 되는 건달들을 보면서도 추호도 겁을 안 먹고 요 기고만장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? 이어 부하놈들이 차문을 열어줘서야 이 올챙이 배를 척 드러내놓으면서 한 놈이 내렸다는데, 이어 멋있게 이 담배 한 대를 척 빨던 이놈이 하는 말, 너네 누이기야? 어? 거기 쫑외를 놔줘라. 내는 서판의 모우즈다 이것들아. 이 모우즈 기억나시나요? 제일 처음에 서판구역이 강바즈였었다가 그 숭배구역이 양뼈한테 손가락을 잘리웠잖아요. 그 뒤부터는 이 강호에서 맨즈가 별로 없었고 요중외 같은 자그마한 사업가들이 돈을 받아먹고 살았다고 합니다. 뭐 누구라고? 모우즈? 하차, 이 서판구역에 언제 너 모우즈의 설자리도 다 있었냐? 어이, 그 눈가리를 똑똑히 뜨고 봐라! 내 뉘기야!
그러자 순간 마우스의 그 건방진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지고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는데 여쩌오룽이 거듭만 거듭만 거디며 걸어가자 그 뒤에 한 10명의 부하들이 우두두 뒤따르는데 하참 빈깡통이 소리가 세다더니 딱 그 너 모으즈라 하는 말이었구나.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타고 다니면 뭐 쎄야? 응? 한 해보겠니 모으즈야? 쩌오룽은 다짜고짜 구두발로 그 모으즈의 다리를 콱콱 냅다 차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오해요 쩌오룽이 저 중위가 이 상대방이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니 내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겠어. 만약 이 쩌오룽 아우였다는 얘기를 들었더라면 내 절대로 안 나섰지. 뭐? 아우? 아우? 쩌오룽은 아우라고 하자 이제 귓방망이까지 쫙쫙 날려댔다는데 네, 이 마우즈는 그래도 자기가 흑사회 선배라고 생각하고 요 아우라고 했었다가 본전도 못 벗고 그냥 냅다 터졌다고 합니다. 미안하오 미안합니다 형님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형님에. 그 자신이 대가리인 마우즈가 이 귓방망이를 얻어 터지며 빌고 드는데 40명이 부하놈들은 다들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쳐다도 못 봤다고 하는데 꺼져라 이것들아 너희들 다 잘 들어라. 오늘 여기에 죽은 초스가 다시 살아서 돌아와도 멘트가 없다. 쪼룽이 지금 바짝 달아올라서 멋있게 나대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곁에서 한 놈이 하우 하우 하면서 박수를 막 질쳐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은 이름이 쉬징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황가 1호 나이트의 사장이었다고 합니다. 하우 하우 역시 우리 쪼룽 형님이 이 바닥에 강바스다. 저 어마어마한 패기 좀 벗어. 이 머즈 일당을 냅다 쥐어패서 쫓아보낸 쩌오룽이 그 왕청과 중위 쪽으로 으슬렁으슬렁 다가오는데 그러자 중위라는 놈은 이미 너무나도 쫄려서 지르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. 그 자신이 불러온 놈이 직소리도 못 내고 얻어 터지고 도망까지 갔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이때 왕청이 한 발자국 나서면서 이 안경을 위로 만지면서 한마디 하는데 그 혹시 내 아우를 아는가? 그 난강 기차기 쪼왜 나니 내 아우요 라고요. 뭐? 그러면 말입니다. 네, 이 쪼왜 나니 이름을 들은 쪼룽은 과연 어떠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.